예,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또 배경 경험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노래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 매그니피션 스피커의 마리아 노래를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앰프는요, Fisher 400C에 그리고 SA300 앰프인데요. 2134 PP 방식의 앰프예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2184 앰프가 뭐 궁극의 진공관 앰프다. 그러니까 2184를 상극관으로 연결하면 그것이 궁극의 앰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질문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냥 2184나 2134나 또는 6V6이나 뭐 6BQ5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음악용으로 나온 조금 더 진공관 시대에 있어서 약간 후기에 나온 음악용 진공관으로서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뭐더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악용 그 진공관 중에서는 2134관이 5급관 중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소리를 내준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규모의 측면에서 KT88 예, 무시할 수 없는 예, 좋은 규모를 갖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고가의 정말 그 5급관 앰프는 또 KT66을 또 썼잖아요. 뭐 그래서 그 가치를 뭐 2184가 더뭐 상극 연결했을 때 가장 좋은 앰프다 이렇게는 저는 공감하지 않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2134관에 쓴 예, 요 앰프는 어떤 소리를 내주는지 한번 청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들을게요. 중간부터 들었네요.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 노래 하나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공관 앰프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앰프의 구성도 뭐 단순하게 PP, 뭐 싱글 뭐 이런 방식이 말고 분리형도 있고 뭐 모노모노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정류관들 또는 뭐 이렇게 전원부들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따져보면 너무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가 앰프 몇 개 들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아 이게 5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극관으로 바꿨더니 소리가 좋다더라. 이걸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어느 한 특정한 앰프의 진공관 방식을 좋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말 넓은 세계가 있고 또 정말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들려드린 이 앰프가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다. 이거 말고 더 좋은 앰프가 없다.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진공관 앰프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걸 다 드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에 만족하면서 들으면 되고 오늘 어떤 분이 또 800B를 사셨는데 저한테 이제 800B를 구입을 했는데 다른 진공관 앰프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800B 충분히 좋고 더 이상 다른 앰프 안 들으셔도 된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실 필요가 없는 게 800B를 듣다 보면 본인이 듣고 싶은 어떤 소리가 또 생각이 나실 거고 그러면 어떤 방향이 생기거든요. 저한테 그냥 막연하게 800B 말고 어떤 게 좋으냐 이러면은 너무 할 얘기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극의 앰프, 뭐 궁극의 진공관, 뭐 궁극의 스피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말 빈티지 고수분 중에서 앰프나 스피커에 이렇게 순위를 매기신 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글을 접하고서 이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너무 동의가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하죠? 줄을 세워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것들이 가능한가? 물론 개인적으로 A보다 B가 더 좋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A와 B를 들었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것보다는 A, B, C를 들었더니 나는 B가 제일 좋고 C가 제일 안 좋고 뭐 이렇게 선호도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앰프, 좋은 스피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조심스럽지 않느냐. 왜냐하면 개인적인 선호도 다르고 음악 듣는 장르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선재나 기타 모든 것들 소스 기기가 다 다른데 일반화시켜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서는 조금 사실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유저의 입장에서 그런 걸 보면은 덥석 돈 들여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면이 좋다 또는 저런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